전통의 명문 경기대학교와 이번 시즌 꼴찌 탈출에 성공하며 다른 팀들을 위협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의 맞대결. 자, 목포대학교의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서 경기대학교 홈팀 경기대학교의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번 1학년 여기서 스파이크! 아, 꽂히네요. 아, 여기서 조금 더 귀찮게 해준다면 경기대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경기대는 반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렵게 받았어. 왼쪽 오픈만 블록킹! 신장이 아주 좋은 김정민 블록킹 성공. 그리고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목포대학교 김주원 세터 서브 좋았습니다. 불안한데요. 서브 에이스군요. 끈질긴 모습으로 다시 동점을 만들어줬습니다. 1세트 5대5 동점. 어버이드 패스. 왼쪽 오픈 블록킹! 유명호가 받았고요. 왼쪽 오픈 페인팅 받아냈습니다. 왼쪽에서 스파이크 성공 받을 수 있습니다. 김주원이 왼쪽으로 패스 스파이크 꽂힙니다. 아, 목포대학교 오늘 초반 기세가 좋은데요. 8번 정태현의 서브. 자, 시간차 꽂힙니다. 김동민. 자, 리시브 받았고요. 백토스 스파이크 블록킹. 자, 가운데 비었어요. 꽂히는군요. 그리고 분위기도 목포대학교가 아주 좋습니다. 시간차 공격 블록킹! 뉴스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1세트를 끝낼 수 있을지. 왼쪽 오픈 붙었어요. 차대기 성공!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서브를 넣습니다. 김정민. 네, 지금 조금 불안했는데요. 왼쪽 오픈! 살짝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받았고 왼쪽 오픈! 스파이크 직선! 이창준 서브. 자, 직접 공격 성공하는군요. 최현규 경기대학교. 강력하게 불안해요. 서브 에이스가 나옵니다. 순천제1고를 졸업한 4학년 레프트. 서브 강력했습니다. 아, 또 서브 에이스가 나옵니다. 박상훈. 왼쪽 황경민 내리 꽂았습니다. 온열. 다시 백터스 황경민 올라갑니다. 뒤에서 멋진 디그 보여주는 목포대학교. 그리고 빠른 공격으로 마무리 이창준. 2세트도 목포대학교 끈질긴 모습 경기대학교는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왼쪽 연결. 아, 직선 공격 안쪽으로 떨어졌군요. 조금은 앞서 있는 그런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영기 서브 왼쪽 물러서지 않는 박건휘. 또다시 박상훈의 서브. 박상훈의 서브를 지금 몇 번째 넣는지요. 많이 넣고 있습니다. 블록킹 또 성공합니다. 박상훈, 자, 힘들 법도 한데요. 서브가 좋네요. 서브 에이스. 서브를 넣어야 되는 박상훈 선수입니다. 이번엔 강하게 네트 맞고 또다시 다시 한번 박상훈. 이번엔 강하게 위력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스파이크 블록킹 성공합니다. 목포대학교를 상당히 많이 괴롭혔던 박상훈 선수가 먼저 서브를 넣습니다. 강하게 잘 받았습니다. 왼쪽 오픈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치열하게 한 점차 두 점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터스, 아, 타이밍 맞지 않았는데요. 이게 공격 성공했던 황경민의 백 서브. 아, 들어갔네요. 자, 직선 공격 꽂히네요. 불안한 리시브. 네, 대 붙었습니다. 밀어넣기 통하지 않습니다. 자, 2단 왼쪽에서 스파이크 대각 성공합니다. 2대1 왼쪽 주춤하면서 왔는데요. 자, 이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만 어렵게 넘깁니다. 다시 한번 찬스볼. 황경민 막힙니다. 다시 황경민 또 막힙니다. 이번에는 성공했고요. 리시브 불안했던 공 유명호가 때렸습니다만 또다시 받아냅니다. 스파이크 황경민. 박승건이 왼쪽 백어택이 창조 블록킹 걸립니다. 경기대학교는 압박하는 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뒤집어야 됩니다. 백터스 유명호 대각 공격. 자, 키가 큰 김명관 센터 시간차 성공합니다. 백터스 이창준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어렵게 받았고 왼쪽 스파이크. 자, 이거를 받아낼 수가 없네요. 김동민 그리고 이창준 개인 시간차.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오픈 스파이크 블록킹 걸립니다. 리시브 왼쪽 스파이크. 상당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경기대. 그리고 상대를 어렵게 만든 목포대학교입니다. 왼쪽 오른쪽
하지만 블록킹 잡아냅니다. 경기대학교 목포대학교의 이 바람을 잠재워야 될 텐데요. 스파이크 블록킹! 블록킹! 포인트로 세트를 가지고 오는 왼쪽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미시고 좀 불안했는데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어버이드 패스. 황경민 강하게 때립니다. 뒤에서 또 받아내는 목포대학교. 그리고 왼쪽 스파이크까지만 1인 블록킹에 걸립니다. 블록킹 성공. 택토스 대각 공격. 자, 김명관이 잘 받았고, 자, 페인팅 공격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면 스파이크 류명호 네트 맞고 넘어온 공. 멋진 디그. 그리고 왼쪽 찰스볼 황경민이 온 힘을 다해서 스파이크를 때립니다. 이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들어갔어요. 장면 최현규가 올라갑니다. 서브에이스 최현규 공격이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12대10. 아, 서브에이스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길게 오은열 그리고 이대원 그리고 왼쪽에서 스파이크 황경민 뒤에서 받을 수 있는 목포대학교 스파이크 하지만 단독 블로킹 잡아내는 가운데 공격 정직했습니다. 왼쪽으로 시간차 하지만 뒤에서 또다시 받아내는 목포대학교 뛰어오면서 공격. 자, 그대로 2단 성공하네요. 박성훈. 자, 이조리 왼쪽으로 이번에는 먼 곳에 꽂히는 이대원 살짝 넘어갑니다. 백토스 그리고 스파이크 블록킹 걸립니다. 뛰어들어오면서 스파이크 또다시 블록킹 김동민. 자, 박성훈이 어렵게 받았고요. 리시브 불안한데요. 황경민 왼쪽 오픈 블록킹 걸립니다. 동점. 백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백트 어택 성공합니다. 자, 이번에 잘 받아서 공격까지 성공해야 되는 경기대학교 막아야 되는 목포대학교인데요. 공격 성공. 이대원이 왼쪽으로 붙여졌고 황경민 또다시 받아내는 목포대학교 2단 왼쪽으로 길어요. 밀어넣기 성공. 듀스가 먼저인 목포대학교입니다. 김정민의 서브였고요. 리시브 불안해요. 스파이크 뒤에서 받았습니다만 그대로 나가는군요. 듀스입니다. 목포대학교의 찬스볼 왼쪽에서 스파이크 블록킹 걸립니다. 다시 받아냈고요. 또다시 백토스 스파이크 블록킹 서브 안전하게 넣습니다. 틀면서 자, 이게 그냥 나갔군요. 경기대학교가 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헤딩한 경기를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5세트 마지막 5세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블록킹 득점. 박상훈의 서브 다시 한번 블록킹. 박상훈 선수가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5개 연속 서브 왼쪽 대각선. 자, 목포대학교도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자, 속공 사인 맞지 않았는데요. 목포대학교 찬스볼 천혜기 씨도 자 2단 어렵게 받아서 최형규. 아, 최형규가 이렇게 넘겼는데 이게 꽂히네요. 이대원 아 서브에이스. 목포대학교는 빨리 이 흐름을 끊어내야 됩니다. 다른 세트보다 급해한데요. 공격 성공. 다시 황경민 천혜기 뒤에서 디그로 받아냅니다. 2단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블록킹 막아냅니다. 경기대학교는 역전승을 갈 수 있을지요. 서브에이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황경민 강력할 서브. 이번엔 아 터치아웃이네요. 두 점차까지 쫓아왔는데요. 서브가 좋았습니다. 시간차 공격 가운데가 비어 있었습니다. 자, 왼쪽을 팝니다. 왼쪽 스파이크 박상훈 꽂아 넣으면서 박상훈의 서비스 석공. 자, 2단 받을 수 있습니다. 왼쪽 오픈 황경민 꽂아 넣습니다. 경기대학교가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요. 목포대학교가 끝까지 불씨를 이어갈 수 있을지. 블록킹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내는 김정민의 마지막 블록킹 득점.